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이 바닷가에 다시 나왔는데요. 저희가 여기 좀 자주 오는 경향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바닷가에 데리고 나온 모델은 페라리 캘리포니아 T입니다. 네, 와우, 디자인이 바뀌었어 드디어. 사실 페라리 캘리포니아 T는 이름에 이제 T가 붙으면서 터보 엔진이 들어갔다라는 게 어쩌면 더 큰 관심사일 수도 있습니다. 페라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관심사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바뀐 게 더 큰 관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졌잖아요. 지난번 캘리포니아가 안 예뻤다고 하면 섭섭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더 예뻐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 헤드램프가 지금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약간 그 458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길쭉한 스타일로 바뀌었죠. 이쪽 라디에이터 그릴도 많이 커졌고, 자, 지금 현재 그 페라리는 우리가 뭐 늘 페라리는 빨강색이죠. 그래서 이탈리안 레드, 네, 이탈리안 레드를 많이 선호하시지만 최근에는 파란색, 특히 캘리포니아는 파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에 적용된 컬러는 블루 투르 드 프랑스. 이름은 캘리포니아인데 왜 칼라 이름은 프랑스일까? 자, 네, 페라리는 전통적으로 그 모델명에 엔진과 관련된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숫자로 된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차는 아예 숫자를 전혀 쓰지 않고 이름이 그냥 캘리포니아입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T로 바뀌었고요. 네, 1958년에 페라리가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250 GT 캘리포니아 스파이더라는 모델을 가지고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라는 너무나 페라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오픈카, 오픈 페라리를 생각하면 캘리포니아 해변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지금은 페라리와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친숙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페라리 히스토리 중에서 사실 굉장한 공백을 가지고 나타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FR 구조이고요.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구조이고 또 뒤에 2+2의 승객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탑은 하드탑 컨버터블을 장착을 했습니다. 사실 페라리가 캘리포니아를 내놓을 때는 8기통의 GT 모델이면서 하드탑 컨버터블을 장착했다라는 게 메인 관심거리였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의 뿌리는 그럼 어디냐?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 GT 캘리포니아 스파이더는 캘리포니아라는 이름을 가져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차의 어떤 히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8기통 2+2 시트 그리고 소프트탑 그런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3-48 말고요. 308, 328 그런 모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몬디알이 등장합니다. 네, 몬디알이 나오고 몬디알 T, 몬디알 T 까브리올레라는 모델들을 거치면서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몬디알을 끌고 들어온 이유는 몬디알이랑 이 캘리포니아랑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약간 고리를 걸고 넘어가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몬디알도 2+2 구조의 그 까브리올레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몬디알 같은 경우는 그 엔진이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RR 구조 혹은 이제 MR 구조에 해당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인승의 오픈카였다. 8기통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몬디알 까브리올레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몬디알이라는 이름도 사실 페라리 역사 중에서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대본 기억하실 겁니다. 몬디알 T 까브리올레는 뭐냐?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가 몰고 나왔던 아니구나. 알파치노는 운전 안 했군요. 알파치노는 운전을 안 하고 크리스 오도넬이 운전했던 바로 그 페라리. 여인의 향기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그 페라리가 몬디알 T 까브리올레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4인승 오픈카 그 맥을 이어와서 지금은 이제 FR 구조로 바뀌긴 했지만 역시나 2+2의 컨버터블로 캘리포니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캘리포니아 T입니다. 자, 이름에 T가 붙었습니다. T가 붙은 이유는 터보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페라리는 오랫동안 자연흡기 고회전 엔진으로 사실 유명했었죠. 그 페라리 F355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흡기로 리터당 100마력이 넘어가는 엔진들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360, 430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리터당 100마력
흡기, 넘어가는 자연 흡기 고회전 엔진을 선보였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T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터보 엔진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페라리에 터보 엔진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T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터보 엔진을 적용했던 모델은 바로 페라리 F40입니다. 창립자 엔초 페라리가 F40을 개발을 마무리하고 1987년에 F40이 등장을 했고 1988년도에 엔초 페라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F40은 엔초 페라리의 유작이다 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판매와 또 인기를 끌었던 그 모델이죠. 그 F40이 터보 엔진을 얹었었고 그 이후로 무려 27년 동안 페라리는 터보 엔진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마침내 터보 엔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라리도 환경을 거스를 수는 없다. 네. 페라리가 터보 엔진을 장착하게 된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더 낮은 배기량, 더 높은 연비.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페라리도 터보 엔진으로 돌아왔고, 터보 엔진의 어떤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보 엔진의 강력한 파워를 페라리답게 굉장히 잘 녹여냈는지, 오늘 한번 시승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T의 운동 성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요, 캘리포니아를 못 타봤어요. 네. 그 뭐, 360, 430, 458, 뭐, 그런 8기통 모델들, 또 F12, 고전에 550, 많은 모델들을 타봤지만, 아쉽게도 제가 캘리포니아를 못 타봤습니다. 못 타봤지만, 캘리포니아 T를 통해서 한번, T 타보면 되겠죠. 자, T가 어떨지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캘리포니아를 시승하다 보니까 이게 막 순서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앞에 디자인 이야기 했다가, 막 역사 이야기 했다가, 지금 여기에, 와, 이게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방열구를 크게 뚫어놨고요. 아, 이게 좀 약간 화살표 같은 그런 느낌이 있군요. 옆으로 오면 옆에도 지금 여기도 방열구가 크게 뚫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그 엔진을 냉각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에도 지금 공기가 흐르는 라인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캘리포니아도 페라리는 페라리라는 거죠. 사실 페라리 하면 공기 역학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그 공기 역학적인 어떤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 걸 여기도 뚫려 있네요. 여기 있는 바람이 어디로 들어가? 여기서 들어온 바람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네, 그런 식으로. 자, 네, 이번 캘리포니아 T는 사실 디자인에서 앞모습 못지않게 뒷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이 원형이랑 이 범퍼를 파고드는 이 원형 헤드램프가 사실 페라리의 어떤 상징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T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모습 못지않게 뒷모습이 바뀐 게 더 반가워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옛날에는 캘리포니아 타면 뭔가 좀 왠지 디자인이 뭔가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제대로 페라리 느낌이 거의 그대로 잘 나오고 있죠. 디퓨저 알루미늄인가? 디퓨저가 보면 야 역시 그 페라리답게 세로로 디퓨저도 있고 이쪽에도 지금 또 이쪽에도 핀이 하나씩 더 달려 있어요. 모플러는 양쪽에 네 개. 자, 제대로 멋있게 박아놨고. 사실 캘리포니아 T 정도 되면 디자인적으로도 거의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디자인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는 루프가 지금 원색으로 지금 덮여 있죠. 이 부분도 이것도 옵션입니다. 원래는 그 같은 파란색 루프를 장착했을 텐데 이건 옵션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도 이 파란색하고 실버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여러 모델들에서 시승을 해보면 파란색 차체에 이 실버 루프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특히나 이제 오픈카일 경우에 참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캘리포니아는 열어야지. 자, 우리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나왔으니까 좀 오반가. 자, 지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커버가 있구나. 네, 뭐 이 버튼을. 오, 야, 역시 제대로 바닷가에서 지붕을 여니까 바닷바람이 확 들어오네요. 오, 역시. 오, 벌써. 오, 와, 벌써 다 열었어요. 무려. 와,
캘리포니아 T는 탑을 여는데 불과 1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하드탑 컨버터블인데도 불구하고 14초면 정말 빨리 열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실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와,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페이스리프트인데도 지금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 더 GT스러운, 좀 더 얌전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우락부락하게, 여기도 이런 부분들도 좀 전통적으로 최근에 페라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택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에는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와, 역시 페라리, 와, 이 뒤에 배경은 실버인데 얘는 크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이 제대로 살아나니까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런 부분에도 보면 가죽을 덮으면서 다 엠보싱 처리를 해가지고 액센트를 주는 거죠. 여기도 여기랑 다르게 이쪽에 엠보싱이 되어 있고, 지금 시트는 이 약간 갈색, 밝은 갈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당연히 옵션이죠. 그리고 이 시트에 맞춰서 그 휠 안에 캘리퍼 색깔도 약간 금색으로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차는 그렇게 세팅을 해서 제작을 한 모델이고요. 지금 이 공기 에어컨 배출구가 지금 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보면 여기 지금 페라리 그 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닫아지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건데, 말이 똑바로 서 있으면 닫혀 있고, 이게 말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바람이 나와. 아, 이게 뒤집어진 상태로 보이는 게 아무래도 항상 바람이 나오질 않나? 이 상태에서 이게 똑바로 서 있을 수는 없나?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아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가운데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자, 이 모니터는 그 캘리포니아 T에서 이제 터보 엔진을 위해서 적용한 모니터고요. 터보 리스판서, 터보의 응답성, 그리고 터보 이피션시, 터보의 효율성, 그런 것들을 퍼센트로 보여주고요. 주행할 때 이제 수시로 수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터보 부스트 압력을 보여주고, 또 지금 2시 44분 에 시간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터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씩 터치할 때마다 화면이 바뀝니다. 오, 재밌어. 끌려면 이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꺼져라. 네. 킬 때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켜져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계기판은 최근 페라리랑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가운데 센터에 크게 원형으로 회전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옆에 이제 속도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 페라리 회전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0이 수직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바늘이 정지 있을 때는 수직으로 써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그래서 항상 그 0은 수직으로 서 있고, 또 최고 회전수는 수평으로 서 있고, 그래 90도를 이루는 게 이게 페라리 계기판 디자인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캘리포니아 T는 터보가 적용됐는데도 불구하고 회전수는 7500rpm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속도에는 340km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최고 속도는 318이던가? 네. 자, 그리고 왼쪽에도 모니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이쪽에 있는 이 조작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문도 열려 있고 앞에 센서가 켜져 있어 가지고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걸 꺼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메인 메뉴에서 차 상태, 온도 유온계와 수온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압과 전압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타이어 공기압,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립에서는 뭐 주행거리, 그다음에 연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라리도 완전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기본적으로 형태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모델들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폰이 여기에 붙어 있고요. 이쪽에는 방향 지시등 켜는 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비상 헤드램프 조절하는 게 여기 있고, 마네티노 다이얼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네티노는 총 3가지, 그래서 컴포트, 스포츠, 또 ESC 오프, 이게 총 3가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엔진 시동을 걸 때는 이렇게 키를 꽂아서 끝까지 돌린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캐럴은 지금 나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D컷이면서 위에도 약간 각이 져 있고요. 되게 좋죠. 좋고, 위에는 인디게이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속도가 회전이 많이 올라가면 변속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인디게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시프트 패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패들을 양쪽을 동시에 당기면 뉴트럴, 그리고 출발할 때는 오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당기면 1단에서부터 오토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진,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 스타트, 런치 컨트롤이라고, 런치 컨트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 조절하는 버튼은 이쪽에 있고, 내려가는 거는 원터치인데 올라가는 거는 원터치는 아니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루프 여는 거, 포홀더가 있고, USB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애플 플레이,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멋있다. 야, 캘리포니아도 이 정도면 인테리어가 정말 멋있어. 예전에는 아무래도 458에 비해서 인테리어도 디자인이 조금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 완전 전형적인 페라리 스타일 그대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멋집니다. 네, 근데 시트 포지션은 살짝 의문인 게요. 이게 시트 포지션을 끝까지 내리면, 여기 위에 계기판이 굉장히 높아요. 이 지금 대시보드 위 계기판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희가 안전키가 작은 사람은 아니겠죠. 작은 사람은 아닌데도, 이렇게 하면 창 너머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좀 많이 낮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거의 모든 차들을 시트를 바닥까지 내려서 타는데, 이 차는 앞쪽 시야 때문에 약간 시트를 올려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디자인 정말 예쁘죠. 와, 예뻐 예뻐. 지금 이게 몸의 체형에 딱 맞춰가지고 몸을 딱 잘 잡아줄 수 있게끔, 옆구리가 과격하게 튀어나와 있는 건 아닌데도 등 쪽을 이렇게 불룩하게 파가지고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헤드레스트에 페라리 말그림을 순화해 놓은 거, 이런 거 다 보시죠. 이쪽에는 캘리포니아 티 빨간색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도 있구나. 하이패스도 달아놨네요. CD 플레이가 여기 있고, 하이패스가 옵션으로 달 수 있겠죠, 아마. 네, 멋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고급스러운 거야. 이게 똑딱이 달아놓은 거, 이런 거. 자, 당겨서 앞으로 자동으로, 접으니까 자동으로 움직여지는데요. 제가 뒤에 타면 과연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있을까? 안 펴져. 야, 그만, 그만. 야, 도저히 뭐 이 정도면 사실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갓난 애기가 아니면 거의 타기 힘들 정도로, 2 플러스 2의 개념은 국내에서는 뒤에 뒷좌석 법률적으로 4인승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아마 2인승일 거예요. 여기 보면, 자, 나와라. 이 자, 자꾸 뒤로 오네. 자꾸 보고 있어. 자, 한번 내려가서 보죠. 이게 이걸 내려서 화물 공간으로 쓰는 거일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열리지는 않네요. 자, 잠깐만. 그렇고 들어가줘야지. 자,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탑을 연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어보면, 자, 여기가 이제 화물 공간이, 탑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탑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속에 지금 화물 공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 가벼운 여행 정도는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방 두 개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웬만하면 작은 여행 가방 정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탑을 닫으면 위에 있는 요 케이지요. 이 케이지를 다시 올리면 좀 더 넓은 그런 화물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지금 얘는 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구멍이 굉장히 넓고,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다른 탑 컨버터 중에서는 굉장히 넓게 구멍이 열려있는 편이어서 짐 싣고 내리기는
굉장히 편리한 편입니다. 차들은 이렇게 높으면 그 SLK나 SL 같은 차들은 그걸 들지 않으면 지금 넣기가 어려운 그런 모델이고 있는데 이 차는 복합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아무 공간을 어느 정도 쉽게 운영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닫으면 속도 떨어지는 왜냐하면 닫았는데 제대로 안 닫히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엔진을 볼까요? 엔진만 볼까요? 성용차들만큼이나 예, 편해가지고요. 이게 이거야말로 정말 에브리데이 스포츠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미세먼지도 좀 있고 또 봄날이 이제 약간 따뜻해지는 날씨다 보니까 낮에 지붕 열기는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예, 오늘 같은 날 이제 오후에 한 6시 정도 넘어가고 한 해가 살짝 내려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지붕을 딱 열고 타면 그러면 이제 딱 왔다 갔다.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오디오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TW 이태리 브랜드예요? 네. 지금 오디오는 음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섬세한 점도 잘 살려주고 이렇게 비트 때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현재 이 차 상태에서는 그 출력은 조금 약한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볼륨을 최대한 올린 거였거든요. 이게 오픈카인 걸 감안하면 특히나 페라리인 걸 감안하면 사실 출력이 여기보다 한 30, 40% 정도 더 높아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붕 열고 이렇게 딱 한적한 도로를 달릴 때 이렇게 비트 강한 음악 빵빵 들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야, 무슨 페라리 가지고 오디오를 이야기하냐? 타보세요. 타보시면 뭐 오디오가 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페라리도 정말 이제 편안하게 여행할 때나 아니면 또 가끔 이게 캘리포니아잖아. 그러니까 지붕 열고 이렇게 딱 달릴 때 음악 빵빵 울려주면 정말 좋은데 아까 보니까 출력을 끝까지 올렸을 때도 볼륨을 끝까지 올렸을 때도 출력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네,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두고요. 이게 그 수동 모드가 되면 기어를 변속에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수동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게임 끝났기 때문에 제로에 3.6초. 이게 458, 488이 아니고요 GT 캘리포니아거든요. 캘리포니아 T. 네. 캘리포니아 T인데 3.6초니까 진짜 뭐 GT카가 이 정도면 진짜 뭘 더 바래. 근데 캘리포니아 T에는 8기통 3.8리터 3855cc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습니다. 네, 지난 세대까지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다가 이제 마침내 페라리가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게 된 거죠. 자,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배기량이 낮아지면서 출력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최고 출력이 560마력, 최대 토크가 77kg 메타를 발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로백도 무려 3.6초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와, 정말 기술이 발전하니까 페라리가 완전 이제 페라리가 날아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저찌드레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주 옛날에 물론 그게 리메이크가 되긴 했지만 저찌드레드에 보면 그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렇게 막 그 미래에서 경찰로 단속을 하는데 거기도 폭주적이 나와요. 날아다니는 비행 날아다니는 자동차인데 폭주적이 나오는데 보면 빨간색이야.
아무래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마 페라리 마크가 딱 찍혀 있으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지금 페라리 그런 시대가, 지금 라페라리 보세요. 디자인이 뭐 거의 비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GT인 캘리포니아 T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일단 도심에서는 정말 편합니다. 캘리포니아 자체가 워낙 그 GT 개념이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모델이다 보니까 여전히 도심에서는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마네티노에서 컴포트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도심에서는 지금 이게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높아요. 458이나 488에 비해서는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 굉장히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할 때 어떤 뭐 도로 환경의 환경 시야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승용차에 거의 준할 수준으로 시야도 굉장히 좋고 승차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힘이랑 토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오토에 두었을 때도 1단에서 출발하면 이게 그 엔진 브레이크는 좀 강하게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익숙해지면 금방 편하게 타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차들은 출발하면서부터 그냥 엑셀 확확 밟아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팁이죠. 달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 운전대에 있는 이 방향지 시동 버튼이요, 굉장히 편합니다. 뭐 페라리는 어떻게든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고 모든 것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방향지 시동 버튼을 여기 달아놨는데 이거 조금 헷갈려요. 페라리는 너무 안 탔어. 페라리 좀 많이 타면 금방금방 익숙할 텐데 페라리 너무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자꾸만 기어 그 방향지 시동을 켠다는 게 이 시프트 패드를 건드리는 그런 멍청한 실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음이 쪽팔려. 자, 방향지 시동 이거는 원터치 트리플 없습니다. 한번 눌렀다가 다시 끌 때는 한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이쪽 눌렀다가 끈다고 반대쪽 누르면 반대쪽 켜집니다. 네. 그 다음에 마네티노는 버튼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컴포트, 스포트, 그리고 ESC 오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컴포트로 타시면 컴포트로 타시더라도 가속은 즉각 언제든지 가능하고 시프트 패들도 바로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컴포트로 타시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다만 작전하고 탄다, 와인딩에 들어간다 그럴 때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그 회전수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어도 훨씬 더 저단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수동 모드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모드에만 둬도요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크 강하게 꽉 밟으면 지가 알아서 기어를 내리면서 회전수 방방 뛰어줍니다. 뒤에서 그냥 방방 터져주니까 사실 스포츠 모드만 해도 굳이 수동 모드가 아니어도 전투력 완전 상승. 자, 스포츠 모드에서 사실 서울 시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포츠 모드를 더 선호하신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도 이제 스포츠 모드로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올림픽대로만 하더라도 그렇고 서울 시내도 그렇고 노면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가속력을 순간순간 늘 즐기고는 싶은데 이 노면에서 이게 잔진동 들어오는 건 신경이 쓰인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범피 로드 버튼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 서스펜션 모양으로 쇼버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승차감이 단단해지는 방향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스포츠, 한번 더 누르면 스포츠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승차감이 더 딱딱해지는 쪽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페라리는 달라. 네. 페라리는 역시 달라.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가 되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는데 나는 그 엔진과 변속기는 스포츠를 유지하고 싶지만 승차감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이 버튼을 눌러주면 승차감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사실 이 올림픽대로 가면 잔진동 요철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런 차들은 이게 막 줄렁줄렁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오죠. 근데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네, 엔진은 뭐 바로바로 응답할 정도로 힘이 좋은데 근데 승차감은 부드럽게, 네, 범피로 되었습니다. 저번 F12 할 때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아, 이게 보세요. 지금 뒤에 막 방방 걸리죠. 가속했다가 브레이크만 밟아도 뒤가 방방 그냥 올라오는 거죠. 오, 상당히 똑똑해요. 거의 알파고가 만 똑똑한 게 아니라
4월이도 이 엔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똑똑해요. 지금 운전자가 아 얘가 지금 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지금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별로 안 놀라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속도가 왕왕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이 오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네, 메뉴 여기 수동 모드 찾는다고 M자 버튼 열심히 찾아보면 없습니다. 없고 오토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그러면 오토가 해제되면서 수동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시프트 패들로만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회전수가 레드 존에 가더라도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됩니다. 보시겠지만 핸들 위에 풀이 들어옵니다. 다섯 개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시프트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캘리포니아잖아. 488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수가 조금 낮습니다. 지금 최고 회전수가 7500! 아, 사실 7500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높은 회전수가 아닌데, 페라리니까 혹시 488은 얼마인지 아세요? 488은 8000이겠죠? 아마도. 네. 저도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458일 때 회전수가 9000이었거든요. 와. RPM 9이었었는데 488은 이제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회전수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8000rpm 네, 캘리포니아 T는 7500rpm까지만 쓰는 걸로. 예, 이 차 타면 사실 처음에 막 시작이었을 때는 뭘 바래? 야,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편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라는 생각을 사실 했지만 근데 이걸 타다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지.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어요. 이거 7500rpm 가지고 불만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타다가 488은 어떨까 라고 해서 결국 넘어가시는 거죠. 아, 페라리 참 교묘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객들 끌어들이는 거지. 정말 어쩌겠어요. 차가 좋은 걸. 자 지금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면요. 스티어링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그 스티어링에 유격이 좀 있습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유격이 조금 있어요. 458이나 488은 유격이 이 정도 생기진 않거든요. 걔는 레이스 모드로 가면 레이스 모드 없구나. 레이스 모드로 가면 더 유격이 줄어지긴 할 텐데 이 차는 지금 레이스 모드가 없다 보니까 고속에서도 급차선 변경할 때는 확 꺾으면 안 되고 이게 좀 지긋하게 꺾어주는 그런 걸 조금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건 생각보다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캘리포니아니까. 자 그리고 탑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감성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지금 이제 탑을 닫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면 일반 쿠페랑 뭐 감성 차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물론 이제 그 488 수준은 안 되죠. 488 수준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또 뭐 포르쉐 911 이런 거랑 비교하면 쿠페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제 그 감성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은 납니다. 나긴 나지만 근데 뭐 어디에서 삐걱거린다든가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탑을 닫았을 때 감성은 거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상당한 높은 감성을 유지하고요. 지붕을 열면 아무래도 약간은 뒤틀림에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뭐 시내 주행할 때도 요철 같은 걸 이렇게 탁 지나가 보면 약간 차체가 이렇게 진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남아 있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박스터가 아닌 이상. 네. 488 스파이더만 하더라도 훨씬 덜할 거예요 아마. 아닌가? 어차피 휠베이스랑 차체 크기가 비슷하니까 488 스파이더도 지붕을 열면 감성은 예외랑 비슷할까 아닐까. 그 다음에 488 스파이더를 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네, 어쨌거나 뭐 아주 심한 수준은 아니고 약간의 감성 차이는 나타난다는 거. 아까 와인딩을 잠깐 탔었는데요 와인딩에서도 그 분명히 얘 지금 무게중심이 탑을 닫았을 때 앞뒤 47:53 그러니까 거의 이제 50:50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드십이 아니고 FR이다 보니까 앞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 탑을 열게 되면 이제 뒤로 무게중심이 좀 더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와인딩 탈 때는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뒤쪽을 눌러주니까 그 오버스티어를 조금 더 억제해주는 효과가 난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와인딩에서도 지붕을 열고 타는 것도 또 무리가 있고. 근데 아마 어째 뭐 평상시에 그냥 지붕 열고 타실 때 안정감이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그런 정도이지, 그게 뭐 무게 중심에 따라서 운동 성능이 크게 바뀐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왔습니다. 하하하. 이제 산길을 잠깐 달려볼 텐데요. 좀 전에 이제 지붕을 연 상태로 잠깐 달려봤었는데요. 힘이 뭐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통 또 FR이다 보니까 코너에서 힘을, 엑셀을 조금만 밀면 바로 그냥 뒤가 돌아갑니다. 지금 이거는 그 하드탑이 리트랙터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닫았잖아요. 닫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조금 더 쏠리죠. 그러면 뒤가 더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데. 자, 일단은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으로 바꾸고요. 그럼 시프트 패드를 써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노면이 안 좋으니까 계속 막 ESP가 계속 들어와요. 얘는 ESC지. 하면서 계속 ESC가 잡으니까 바깥으로 밀리거든요. 이런 차들은 어쩔 수 없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범피로드를 한번 써보면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부드러워지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충격을 잘 흡수하는 그런 정도가 돼요. 서킷에서는 당연히 이제 최대한 단단하게 해서, 뭐 서킷에서 노면이 좋으니까 단단하게 해서 주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차는 뭐 레이스용이 아니고 일반 도로용이다 보니까 어쩌다 만약에 산길을 달리러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산길이 노면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 범피로드를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매끄럽게 주행할 수 있다는 그것도 약간의 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극한으로 갈 때는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산길을 달려본다 할 때는 스포츠의 수동 모드를 쓰고 범피로드를 쓰면 훨씬 더 매끈하게 주행 가능합니다. 오! 야, 이 회전수 장난 아니죠? 캘리포니아이긴 하지만 뭐 힘 여전히 강력하고요. 회전, 특히나 이제 엔진 회전 자체가 워낙 정교하고도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 코너를 탈출할 때 가속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킹하고 기어를 내리면 이 회전수를 맞춰서 뱅 올려주는 그게, 아 진짜 그 맛에 코너를 타는 거죠. 이거 그잖아 이거. 자, 근데 이 페라리의 시프트 패들과 관련된 이제 오래된 해묵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은 뭐냐면 이제 페라리는 시프트 패드를 스티어링 칼럼에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프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손 위치하고 시프트 패드 위치가 살짝 안 맞아요. 살짝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손을 핸들에서 놓고 시프트 패드를 살짝 움직여서 패드를 당겨줘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가 있죠. 근데 헤어핀 같은 경우에 들어가 버리면 핸들이 거의 막 90도 이상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기어를 내릴 때랑 올릴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프트 패드이 그 핸들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 핸들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 오른손 왼손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운전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프트 패들이 핸들에 붙어 있는 게 이게 훨씬 더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 제 견해고요. 근데 또 뭐 사람들마다 견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칼륨이 붙어 있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워낙 그 패들 자체가 길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뭐 놓치는 경우들이 잘 없죠.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네, 오늘 캘리포니아 티를 시승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하루네요. 이걸 캘리포니아에서 타야 제맛이긴 한데 오늘 날씨도 좀 갑자기 또 흐려지고 있고 좀 안타까운 게 많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T는 지난번 캘리포니아도 당연히 그 GT라는 컨셉으로 또 항상 탈 수 있는 페라리로 에브리데이 스포츠카의 개념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었지만 이번에 캘리포니아 T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우선 디자인이 확실히 더 예뻐졌습니다. 이전에 뭐 이번에는 디자인 가지고 굳이 누군가 뭐 입을 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디자인이 정말 확실히 더 예뻐졌고요. 그리고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배기량은 낮아지고 연비는 높아지고 그리고 힘은 더 강력해지고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터보 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완전히 완벽하게 잘 잡아놨기 때문에 정말 그 역동성 면에서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페라리 8기통 458이나 488 라인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 차는 항상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극한의 다이나믹성을 기대하면 약간은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모델을 선택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어차피 극한의 주행을 뭐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페라리이기만 하면 돼. 페라리이면서 여전히 빠르고 여전히 예쁘기만 하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페라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극한이라도 달려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필히 12기통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488 정도로 가셔야만 이 차에서는 아마 조금 한계를 느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 감성 면에서도 아무래도 뭐 지붕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 탑을 닫았을 때 견고하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어져 있는 거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상고도 좀 높고 차체 시트 포지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행 감각이 너무 승용차 같아.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정말 페라리를 매일 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선택. 그리고 캘리포니아 T에서 한번 페라리를 경험하신 다음에 제가 장담컨대 거의 한 80-90%의 캘리포니아 T 오너분들은 488로 다시 가지 않을까. 네,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페라리의 전략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차가 성격이 너무 강하면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페라리 다들 그 관심은 있지만 겁나서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평상시에 늘 레이스에 관심이 있던 분들 아니고서는 페라리라는 브랜드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캘리포니아 T 이런 모델들이 이제 약간 연성 고객들을 페라리로 끌어들이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완전 미끼지. 낚시질. 그래서 캘리포니아 T에 한번 걸려가지고 페라리를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이 달리는 맛에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그러면 이제 제대로 극한의 페라리를 경험하러 가시겠죠. 자, 저도 극한의 페라리를 한번 더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캘리포니아 T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재밌어. 맨날 재밌대.